당뇨병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걱정되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당뇨 탈출 12주 프로그램 중 8주차입니다. 8주차까지 꾸준하게 실천해 오신 당뇨인들이라면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건강이라는 열매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8주차는 사람마다 다른 당뇨병 진행 정도에 따른 당뇨 치료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초기이거나 특별하게 불편한 당뇨 증상이 없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7주차까지의 올바른 생활 습관 교정 방향에 따라 실천만 해주셔도 혈당이 내려갈 것입니다. 좀 더 꾸준히 해서 당뇨병에서 탈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뇨 망막증, 당뇨 발저림, 극심한 피로 및 기력 저하, 저혈당 등의 불편한 당뇨 증상 및 당뇨 합병증이 병행한 경우에는 각 증상별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당뇨 망막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과 심장의 열을 해소해 주어야 하죠. 당뇨 발저림으로 불편한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경계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피로감, 저혈당 등은 인체에서 필요한 당이 적정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영양 공급과 휴식, 수면 등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으시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케톤이 양성으로 나온다면 꼭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8주차 당뇨 치료를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로 진단받은 당뇨인들의 상황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뇨 발병 기간, 당뇨 증상, 그리고 소변 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치료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8주차 생활 속 실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망막증 및 눈피로 및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낮 동안 자주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고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이 저리고 지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신욕을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하게 하도록 해주시면서 반드시 물기를 확실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로감, 저혈당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식사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당뇨 초기라면 7주차까지 설명드렸던 생활관리법을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고 혈당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간단한 소변검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케톤이 양성이 나온다면 꼭 의료진과 상담 후 건강관리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우선 치료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본인의 당뇨병 진행 정도를 확인하시고 치료 및 건강관리에 노력하셔서 당뇨병에서 탈출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